Is your brother tall? 여기서 안 만들어봤자 해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Your brother.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남자 아닌가요? 뭐라고? He. 대답할 때 he가 나오겠어? she가 나오겠어? it이 나오겠어? 대답할 때. 이거 대답이 이렇죠. Yes, he is tall. Yes, he is tall. 그는 키 크다. 그는 키가 크다. 그는 키가 크다. 잘 들어봐. 내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는 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는 키 크다. He is tall. 그는 키 크니? 너의 형은 키 크다. Brother, 너의 형은 키 크니? Is your brother tall? Yes, he is tall. Okay, 계속해서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Short. Okay, 그렇죠.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sisters are short.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 작니? Are your sisters short? Are your sisters short? 오케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sisters 빼버리고 뭐 넣어도 상관없어. They,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키가 작다는 뭐야? 그들은 키가 작다. They are short. 그들은 키 작니는 뭐야? Are they short?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they를 쓰죠. Your sisters 안 쓰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오케이. 아까는 막 당황했나 봐, 그렇지? 민준이가 기자라는데. 오케이.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묻지 않는 말. Your phone is new. 오케이. 네 전화기 새 거다. Your phone is new. 너의 전화기 새 거다. Your phone is new. 말해. Your phone. 그렇죠. 너의 전화기 새 거니? Is your phone new? Is your phone new? 오케이. 여기서 안 만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phone.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새 거다. Okay, 나 묻는 말안 했어. 그것은 새 거다. It is new. 그거 새 거니? Is it new?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Your phone is new. 너의 전화기 새 거니? 그렇죠. 비동사가 있을 땐 비동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묻는 말, 묻지 않는 말 만드네.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것을 가운데 놓고 얘를 울타리처럼 놓고 울타리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네요. It is new. Is it new? Your phone is new. Is your phone new? 오케이. 대답에 당연히 it이 나오겠죠.
안만 길어봤자 해서. 그렇죠. No, it is not you. It is old.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얼마나 늙었니? Are you? 너는? I am 8 years old. 뭐라고요? I'm 8 years old. I am 8 years old. 오케이, 얘는 8이고요. 얘가 연. 얘가 늙은. 아이고. 8년 늙었대, 나는. I am 8 years old. 난 8년 늙었어. 그러니까 8살이지. 오케이, 그 다음.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다. Parents. Your parents are. 그렇지.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다. Your parents are young.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그렇지. Are your parents young? Are your parents young?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They. 그 사람들이죠. 그들 여러 명이니까 They죠. 그러면 이번에 They를 가지고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 그들은 젊다. 그들은 젊다. They are young. 그들은 젊다. They are young. 그들은 젊니? Are they young?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parents are young.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They랑 parents를 다 쓰면 안 되지. they를 쓰든지 they를 빼버리고 your parents를 쓰든지 다시 그들은 젊다 잘 듣고 얘기해 그들은 젊다 they are young 그들은 젊니? are they young?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parents are young.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Are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요.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날씬하다. 오케이, 난 묻지 않는 말 했어. 그는 날씬하다. He is thin. 그는 날씬하니? Is he thin? Is he thin? 너의 남자 형제는 날씬하다. Your brother is thin. 너의 형은 날씬하다. Your brother is thin. 너의 형은 날씬하니? Okay. 뭐 배우고 있는지 이제 안 해요. 그는 날씬하다. 이제 thin. 그는 날씬하니? Is it thin? 그랬더니 그래 그는 뚱뚱하지 않아
그렇지. Yes, he's not bad. 와우, 민준 이번 주 준비 잘 해두었네요. 자, 박수, 박수, 박수. 우후. 아, 잘했고요. 예, 금요일 날또 만나요. 안녕.